한국은 이제 세미 동남아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깜짝 놀랐어요. 비가 왔다가 이거 완전 그 스콜이 그냥 깜짝 놀랐어.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오는 그런 느낌의 그렇지. 스콜이잖아. 막 가다가 갑자기 막 이거 이때 깜짝 놀랐어. 그리고 비가 이제 소나기처럼 내릴 때도 그러니까 잠깐 내려 쫙 조금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와 맞아요. 막 전등번개 막 야, 정말 물 막 이렇게 뿌리는 느낌 있잖아. 갑자기 해 뜨고. 아니 뭐 엊그저께도 막 저녁에 막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그러니까. 저 이렇게 맑아 맑은데 저 멀리서 번쩍하더니 갑자기 맞아요. 막 우르릉 쾅쾅 막 이러고 그래서 그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저군형 그림들이 있죠. 네 맞아요. 위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리고 햇볕은 여기 떠 있고 구름 이만큼 떠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요새 많이 보여요. 무지개 뜨고 막 네. 이런 하늘이 좀 다채롭게 예쁘더라고요. 맞아 이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쁘긴 이쁜데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약간 이제 동남아 같은 느낌으로 가는구나 이게. 네. 지구가 더워졌다라는 실감이 들어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와 이게 올여름은 2018년보다도 더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슬슬 실감이 나는데 그럼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맞아요. 네. 진짜 이게 에어컨을 안 틀고 저는 웬만하면 자는데 그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진짜 요새는 무조건 열대야니까 맞아요. 에어컨을 안 틀고 뭐 어떻게 잠자리에 들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그리고 진짜 꿉꿉하더라고요. 밖이 조금 이제 선선하다 싶어서 집에 들어가면 건물이 더워요. 맞아요. 건물이 뜨거워. 건물이 달궈져갖고 저도 그 저 밖에 그 테라스 있잖아요. 그 네. 테라스가 이제 약간 열돔처럼 아, 열돔. 거기가 거기가 이렇게 그걸 쳐놨잖아. 네. 어닝을 쳐놨잖아. 근데 어닝을 걷어놓으면은 이게 직사광선을 아, 받으니까 그렇죠. 테이블이 거의 약간 녹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근데 어닝을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쳐놓으면은 안에가 진짜 네, 열돔처럼 훅 찜질방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거기서 뭐 하나 또 먹으려고 테라스 나오고 앉아고 입에다 넣으면 땀이 줄줄줄줄. 아이고 못 놀아 이제 테라스에서. 못 놀아 못 놀아 원래 여름에 놀아야 되는데 방에서 에어컨 켜놓고 컴퓨터 그러니까. 앞에서 먹어봐. 맞아요. 하여튼 정말 이 세미 동남아 뭐 예쁜 것도 예쁜 풍경도 있지만 어쨌든 맞아요. 좀 고생스러운 것도 좀 많은데 여러분도 어쨌든 올여름 무사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진짜로 네. 이 더위 먹겠더라고. 진짜. 저 얼마 전에 운동 평소에 하는 텐션으로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진짜 10km 뛰었는데 마지막에 약간 핑 돌면서 위험해. 이거 이런 게 약간 더위 먹는 거에 위험해요. 약간 전조 증상이고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조심하셔야 여름 돼요. 잘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나이 많은데. 맞아요. 아니 옛날 같은 텐션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맞아요. 진짜로. 핑 돌아. 자 오늘은 올리버 주니어 ML 모델입니다. 올리버 주니어. 지난번에 저희가 올리버 이제 C 시더탑도 하고 올리버 M 마호가니도 맞아요. 했었는데 오늘은 올리버 M의 주니어의 그리고 피시맨 소니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289,000원이 그 픽업 장치 없는 기타의 가격이고 픽업 장치가 달리면은 369,000원이에요. 네. 꽤 올라가네. 네, 권속가가 461,000원. 권속가 자체가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할인가 기준으로는 7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7만원 369,000원. 자 스펙을 먼저 살펴볼게요. 얼마나 작은지 세부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이 원래 102cm였어요. 기본 모델이 이건 93.5입니다. 무게도 조금 덜 나가죠. 1.65kg. 두께가 90에 9프레트 딜레가 75mm입니다. 쉐입은 미니 그랜드 콘서트. 상판은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은 레이어드 마호가니. 그래서 탑솔이고요. 피니쉬는 내추럴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C쉐입 내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본넛의 43mm 노트너비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스케일은 600mm. 596.9mm니까 아니다. 아니죠. 597mm네요. 네. 반올림을 막 제 맘대로 했죠. 네. 597mm예요. 스케일. 프렛 20프렛이고요. 프리앰프는 피쉬맨의 소니톤 EQ. 브릿지는 로즈우드 역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작죠? 네, 뭐가 없죠. 정말 뭐가 없는 사운드.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튜닝이 많이 불안정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네네. 네. 그 미니 기타에서 볼 수 있는 사운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심플한 미니 기타 네. 사운드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런 사운드. 이게 그 확실히 좀 시더탑에 비해서 이 올마오가니가 조금 더 날것에 가까운 맞아요. 사운드가 나요. 시더가 그 아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더가 마호가니하고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약간 사운드의 밸런스가 좀 맞아요. 잡히는 느낌인데 마호가니로만 돼 있으니까 그 베이직한 느낌. 맞아. 완전 날것의 느낌이 네. 좀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삼첩 반상이라고 들었었잖아요. 얘는 아예 반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비빔밥 있잖아요. 그냥 아하. 이렇게 상추랑 고추장 쭉 뿌려 갖고 그냥 이렇게 주는 느낌. 약간 네. 그냥 한 그릇에 끝낼 수 있는 일품 요리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앰프 사운드는 어떨까요?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 조금 약간 먹먹하죠? 네. 조금 잡아볼까요? 하이 좀 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하이만 베이스.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살짝 네. 줄였어요, 베이스. 네. 많이 줄였나요? 진짜 뭐가 없는 사운드죠.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아까 들었던 사운드를 그냥 뭐 AR에 증폭시켜 듣는 사운드 정도인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에선 저는 좀 칭찬해요. 뭐랄까 그 한 50만 원 아랫돈에 기타들 중에서 앰프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 물먹을 소리가 갑자기 난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있는 그대로 네, 그냥 예상대로의 사운드입니다. 네, 예상 가능한 사운드입니다. 약간 뭐 게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캐릭터 만들 때 그 게임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뭔가 옵션 없이 시작된 그냥 기본 캐릭터 디폴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무과금 네, 유저. 네. 기본으로 생성되는 캐릭터 같은 느낌. 네. 사운드입니다. 네. 근데 뭐 카트 뭐 그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 카트로도 잘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역시 또 손발 아닌가. 야, 손발. 네. 손발. 그렇죠, 손발이 좀 필요한 그런 기타. 근데 뭐가 없습니다. 이 마호가니 모델은.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조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 기타랑 바람이 불어오는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바람이 아주 그냥 뭐 편하죠. 네, 편안한. 네. 정말 산들바람 그냥 슥 네. 불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올리버 주니어 ML 모델 영국식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뭐랄까 앰프 사운드가 딱 들어갔을 때 사실 50만원 아랫돈은 약간 불안불안하네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들려주니까 그걸 좀 칭찬하는 의미로 예상 가능한 앰프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3첩반성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말 그 비빔밥 있잖아요. 그 밥에 상추 찢은 거에 초장만 뿌려 계란 후라이 하나 얹은 그냥 네. 계란 후라이 추가했네. 아, 그래도 계란 후라이 있네. 네. 기본 비빔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 씨 사운드 16,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59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15,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4 해서 총점 56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57.5. 역시나 60점의 벽은 넘지 못했네요. 이게 저희가 그 지난번에 했었던 그냥 M 모델이 58.5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작은 게 57.5, 그리고 시더가 60. 맞아요. 네, 요 정도 50점 후반, 60점 초반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대 자체가 대안이 워낙 많은 가격대라 네,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기타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네네. 대안이 많다는 맞아요, 그렇기 진짜. 때문에 가성비에서 이게 조금 더 쌌다면 네.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뭔가 다른 메뉴 선택지가 너무 많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버 주니어 ML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모델로 오렌지 우드 좀 그 가격대 좀 높은 모델들 괜찮은 네. 모델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모델들 좀 오렌지에 이렇게 좀 체면을 세워줄 만한 그런 기타들 잘 찾아가지고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